그 아이의 말과 그 아이의 눈빛이.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아니? 윤재희, 너의 그 안타까운 욕심 덕분이었다. 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대로 선량하다고 믿는 그 허영심까지. 넌내 예상대로 네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김희설이의 상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. 그 아이를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너란다. 마지막까지 네 걱정뿐이었던 아이를 외면한 건그 누구도 아닌 윤재희, 바로 너야. 준혁이도 마찬가지다. 내가 망친 게 아니야. 스스로의 욕심 때문인 거지. 이제 보니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양인데, 앞으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니? 넌 오늘의 죄책감을 금방 잊어버리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거야. 어디선가 김희설이 같은 아이를 다시 만나 선량한 척 데리고 놀다가 필요 없으면 상처를 줘서 내버리겠지. 그리고는 남의 잘못은 손가락질하고 정의로운 척 떠들어대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.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거니?